안녕하십니까. 켈리튜브입니다. 이어서 어제는 JKL 적었고요. JKL, 그 다음에 오늘은 MNO 적어보겠습니다. A, B, C, D, E, F, G, H, I, J, K, L, M, N, O. MNO 한번 적어볼게요. 자, 세 개로 기준으로 봤을 때 M을 적어보겠습니다. 엠 적었고요. 엠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 줬죠. 안 줘도 돼요. 안 줘도 엠줘 이렇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. 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, 이 끝을, 자, 여기 끝을 좀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. 네. M입니다. N 적어볼게요. N. 자, 끝에는 뭐, 여러분들이 하면서 감이 올 거예요. 어느 정도 길이를 뺄수 있을까? 완전 빼도 돼요. 이렇게도 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. 완전히 이렇게.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렇게 뺐죠. 이제 두 번째도 이렇게 뺐고. 사실 이제는 이거는 필기체 부분에 들어가는 거니까. 자,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가도 됩니다. 선 그어주고 동그랗게 아치 그려주고 N하고 M은 하나가 더 있죠. 그래서 처음에 쓰실 때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자, M, N, O 가겠습니다. O 힘들어요. O는 왜 연습할 때, 선긋기 연습할 때왜 그냥 O가 있어요. 자, O가 이렇게 정확하게, 저도 이제 손가락이 안 풀릴 때는 O가 잘안 맞아요. 그래서 좀 계속 써봐야 이렇게 딱 맞아요. 오쓸때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오는 이렇게 반 정도 쓸 때도 엄청 많고 D나 A나 뭐 이런 게 유선, 그러니까 곡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. 오, 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선긋기, 직선, 곡선. 자, 한 번에 한번 적어볼게요. 오 적어봤습니다. 자, 연습을 계속 하시면 어떤 감이 오냐면 이 글자당 이제 차지하는 공간이 비슷비슷해져야 돼요. 네, 그리고 높이 비슷하게 맞췄고 M O N, O. 자, 이렇게 적어봤습니다. 어제는 JKL, MNO 적어봤어요. 자, 오늘도 역시 쓴 펜은 펜텔 에너젤입니다.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. 다음 영상이 기대되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